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근로천. 근로천. 소거 술을 씻고. 헤이. 소거 술을 씻고.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방화수류 과전천. 과전천. 심리사정. 심리사정. 나려가니. 나려가니. 넘노나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빡 시작. 넘노나니. 황봉백접. 황봉백접. 주르르풍덩. 주르르풍덩. 옥파창랑. 옥파창랑. 떠노나니. 떠노나니. 도와로다. 도와로다. 그렇죠. 다시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풍경 운담 풍경. 운담 풍경. 그렇지. 근호천. 근호천. 그렇죠. 소거에 술을 싣고. 헤이. 소거에 술을. 소거에. 시작. 소거에 술을. 어? 엄마야. 소거에. 소거에 술을 싣고. 술을 싣고. 좋아요.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사정 나려가니. 심리사정 나려가니. 심리가 아니고 심리. 심리. 심리사정. 심리사정. 이렇게 밑에서 훑어서 심리. 우리 소리들은 저기 되게 땅 하고 되는 거야. 막, 막 이렇게 끌어서 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그냥 한 음을 아 하고 직접적으로 탁 쏴서 내면은 호찌다고 해요. 호찌다고. 그러니까 노래가 선율이 단조롭고 그것이 굉장히 호찌다. 말하자면은 기초자 초심자 같으다. 에? 이런 소리를 들어요. 어? 그러니까 소리가 저기한 사람들일수록 더 말하자면은 연조가 있는 저기들일수록 소리가 그 저기 단조롭지 않게 심리. 그리고 또 원래는 여기는 이렇게 불러. 심리 사정. 이렇게 숨은 소리가 있어. 심리 시작. 심리 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넘노나니. 여기도 넘노 넘노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끌어올라가죠. 넘노나니. 황봉백접. 황봉백접. 주르르풍덩. 주르르풍덩. 옥파창랑. 옥파창랑. 옥파 옥파창랑. 오빠 장랑. 장랑 장랑. 또
나니 떠오르나니, 떠오르나니 도하로다 도하로다 붉은 꽃 붉은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사냥 수색을 사냥 수색을 그림하고 그림하고 나는 나비 여기도 나는이지 나는 나비 이렇게 하는 나는 나비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나는 나비 나비하고 또 거기서 또 끌어올리지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우는 새는 그치 는 거기도 흘러내리지 는 그치 우는 새는 우는 새는 춘광춘을 춘광춘을 춘응을 춘응을 올라가지 않고 춘응을 춘응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헌다 헌다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음악을 만드는 요소들이야 그 저기 우리 지금 이 소리를 만들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무작위로 그렇게 막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으로 소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소리답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꼭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선대로부터 그렇게 물림을 받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네드리는 것도 그렇게 건네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운담풍경 시작! 운담풍경 근호천 근호천 소거에 술을 싣고 소거에 술을 아니지 여섯 번째 박에서 애가 나오면 되죠 소거 어예 시작 소고 어예 술을 싣고 그러니까 어를 하나를 어예 하면서 다섯 번째 박에서 그 저기 뭐 애로 가기 위한 그 소거보다 저기 뭐야 애가 한음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2도가 높은 거죠 한음이 높은데 그 2도로 가 그러니까 그 애로 가기 위해서 그 미리 끌어주는 거죠 어예 미리 앞에서 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소거 예술을 이런 노래는 없어요 우리 저기 이렇게 판소리에는 그렇게 하면 소거 예술을 이렇게는 안 해요 소거 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꼭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거 예 시작 소거 시작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하려가니 심리사정하려가니 넘노나니 넘노나니 황보홍 백접 황보홍
낭낭 주르르 풍덩 오파 장낭 떠노나니 떠노나니 좌로다 좌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은 자, 또 절대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지 말아야 할 것들 붉은 꽃 이런 데는 은꽃 이런 데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가야 돼요 시작 붉은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사뇽수색을 사뇽수색을 그림하고 그림하고 나는 나비 자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우는 새는 춘광 추능을 춘광 추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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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광 추능을 춘광 추능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다음에 조금 더 빼드릴게요 운담 풍경 근로천 시작 운담 풍경 근로천 좋아요 소고의 술을 싣고 헤이 소고의 술을 싣고 좋아요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하려가니 넘노나니 황봉백접 넘노나니 황봉백접 주르르 풍덩목파 창낭 주르르 풍덩목파 창낭 떠노나니 와로다 떠노나니 붉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은 사뇽수색을 그림하고 사뇽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우는 새는 이 아홉 번째 박에서요 나는 나비 기다리고 우는 새는 나는 나비 기다리고 우는 새는 춘흥을 자랑한다 헤이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재하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재하서라
가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언덕 우거초동이요 언덕 우거초동이요 석벽하 오행이라 석벽화 옹이라. 그렇지, 거기까지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재야 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재야 서라. 그렇지.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기다리고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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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우거거 초동이요 언덕 우거거 초동이요 언덕 우거거 초동이요 언덕 우거거 초동이요 석벽아 옹이라 석벽하 옹이라 새벽별 가을 달빛 새벽별 가을 달빛 가을 달빛 가을 달빛 가아아아아아 그렇지 가아아아아 강심어 강심어 꺾꾸거거러져 꺾꾸거러져 수중산천이로 있고 다시 한가 한가 하먹을 하먹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어디로 가재 서라 하나 둘 셋 막 고치면 안 돼요. 한 박을 온전히 주고 서라 해야지. 어디로 가자 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언덕 우거거 초동이요 언덕 우거거 초동이요 석벽아 오잉이라 석벽아 오잉이라
부러져 꼭 부러져 주중산 천리로 있고 789 저백군안 저백군안 백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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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함을 한가함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재하소라 하나 둘 셋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좋아요 언덕 그 초동이요 언덕 그 초동이요 언덕구가 네 번째에서 끝나주고 초동이 다섯 여섯 박자에 착 나와주시면 되세요. 언덕 우그 초동이요. 언덕 우 초동이요. 석벽아 옹이라. 석벽아 옹이라. 자랑한다 한가함을 자랑한다 거기까지요 문단 풍경에서 거기까지 한 번만 더 주고받고 한 다음에 이제 홍보가로 넘어갑시다 문단 풍경 근호천 야 문담 풍경 근호천 좋아요 소고의 술을 싣고 hey. 소고의 술을 싣고 좋아요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 나려가니 심리 사정 나
가려가니 넘노나니 황복백접 넘노나니 황복백접 주르르 풍덩 옥파 창낭 주르르 풍덩 옥파 창낭 떠노나니 도와로다 떠노나니 붉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용수새을 그림 보고 산용수새을 그림 보고 나는 나비 그리고 우는 새는 아홉 번째 박에서 우는 새는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재 기다리고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좋아요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좋아요 언덕을 거쳐도 자랑한다 한가함을 자랑한다 여기까지 해가 꼬셔요 하고 또 뒤에 나가게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반을 배운 거예요 반을 배웠어요 이 노래를 이 노래가 그닥 길지 않아서 반을 똑딱 33장 다니니까 아니다 아 29장 단밖에 안 되네 아니네 20이 아니라 24, 25, 26장 단밖에 안 되네 27장 단밖에 안 되네요 상당히 짧은 축에 드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27장 단이면 짧은 거예요. 대개 이거보다 10장 단 정도 더 있죠. 예. 이거보다 더 짧은 거는 인생 100년은 20장 단밖에 안 돼요. 이건 27장 단. 상당히 원래는 더 긴 거 아시죠? 이 노래도 더 길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예. 그리고 그 더 뒤에 있어봐야 사족이야 사족.
흥보가를 펴시지요. 펴시지요. 경기민요를 싹 자란 하는 개벼. 우리 육자배기님이 펴시지요. 막 노래한 거. 우리 첫째 박 탔지요. 그리고 저기 뭐야 툭툭 털고 돌아섰다도 했지요. 네. 그다음에 돈 나왔지요. 그리고 둘째 박 합니까? 네. 둘째 박 어디까지 했어요? 나는 안 탈라요. 나는 안 탈라요까지 해갔구나. 솔찬이 나갔네요. 그래요. 고찬이 나갔어. 그 사이에도. 아, 그러면은 사탕 한 개 쓱 잡숫고 저기 뭐야 돈 타령에 이어서 둘째 박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니까 왜냐면 배워볼게. 첫째 박은 다음 주에 첫째 박 둘째 박 연습을 하고. 자, 요 이번에는 이제 요 사탕 잡수시오. 아까는 것이 뭐지? 그건 먹었을 게로.